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두 컵만 너무 많이 먹은 거 같은데? 저를 한 번 더 전적으로 캐릭터만 그러니까. 믿을 거예요. 이 정도면 될 거 같아. 그러면 안 돼 안 돼 잠깐만 어디 갔지? 내 수건? 이거 닦아야 돼. 이걸 한번 닦고. 아 너무 셌어. 괜찮아. 네, 안녕하세요. 박승현입니다. 아, 오늘 게스트분이 계시다고 해서 일일 캐디로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방문했는데요. 캐디는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고 설레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박성현입니다. 제가 일일 캐디로 도와드리려고 깜짝 방문했습니다. 아, 진짜요? 박수 한번 할까요? 아, 어떡해. 저 진짜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라운드 하시면서 팁도 드리고 네, 열심히 해볼게요. 네. 아, 어떡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어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와주신 거예요? 아, 이 김폴 골프 측에서 제가 일일 캐디가 돼서 라운드를 도는 그런 거를 주최하셨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캐디는 처음이라.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면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보고 들은 게 많으니까 오늘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직 실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평소에 진짜 팬이거든요. 아 그래요? SNS도 팔로잉하고 그래요?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야,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계속 시즌 중이고 중간에 이제 그래 여름에는 좀 텀이 있어요. 한 2-3주 정도. 그래서 지금이 그래도 좀 여유로운 시간이죠. 아, 네. 이제 라운딩 시작하기 전에 네. 저 같은 뭐 꿀리니 명랑 골퍼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직접 보고 말해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 저도 네. 말하기 편하고 일단 저희가 라운드를 하면서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보는 걸로. 괜찮아. 괜찮아요. 러프. 오, 잘 치시네. 감사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채가 어떤 거예요? 저요? 칠 때 좀 가장 재밌는 채. 피칭 9번. 피칭 9번. 네, 그거는 자신 있죠. 이건 핀에 가까이 붙일 수 있다. 그런 거리들을 막 일부러 남기려고도 하고 네, 그렇게 하죠. 뭐가 제일 자신 있어요? 전 다 자신 있죠. 자신이 없어요? 오늘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 너무 잘 치시는데? 풀스윙할 때, 백스윙할 때 뭔가 되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제가 봤거든요. 왜냐면 지금 약간 어정쩡해 보여. 어정쩡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채가 그 로프트가 높아질수록 채 길이가 짧아져요. 네. 그러면은 가까이 쓰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솔직히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스윙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릎을 조금 구부리시고 그리고 오른발에 놔야 돼요. 중앙보다 오른쪽. 이 정도? 네. 오! 잘 맞았어. 컸다. 너무 크다. 어땠어요, 지금 스윙? 괜찮았어요? 네, 편했어요. 그러면 13m. 오른쪽으로 왔으면 컷이는데.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두 컵만. 그래요? 너무 많이 먹은 거 같은데? 저를 한 번. 전적으로 캐디만 그러니까. 믿을 거예요. 이 정도면 될 거 같아. 그러면? 안 돼, 안 돼. 잠깐만. 어디 갔지? 내 수건? 이거 닦아야 돼. 이걸 한번 닦고. 아 너무 셌어. 그치. 방금 친구대로만 치면 될 것 같아. 그치. 괜찮아 괜찮아. 훨씬 괜찮아. 보통 거리가 어느 정도 나가세요? 드라이버? 160, 170 나가는데 제가 근데 오른쪽으로 많이 휘어요. 오른쪽으로 많이 휘신다니까 제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어깨를 살짝 닫아요 치기 전에. 그러고 스윙을 똑같이 세게 치세요. 와! 아, 좀 약하다, 오르막이라. 15m의 오르막이니까 3m 더 해가지고 18m 정도. 약하다. 안 약해? 더 가! 더 가! 아, 잘했는데. 이쯤에 내기를 하나 넣을게요. 버디 하나 하시면 여기 버디요? 있는 모든 분한테 제가 뭐 커피를 쏘던지 음료수를 쏘던지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찬스를 드릴게요. 어떤 찬스? 제가 한번 치는 거예요. 티셔츠 지금 다 사왔지? 다. 한 번만 칠게요. 한 번. 화이팅.
그 어깨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윙이 좀 바깥으로 휘어 맞을 수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거 한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 오! 아, 컸다. 나 위험할 것 같은데. 여기서 버디 하면 어떡해? 버디 두 개 하면은 내가 밥까지 쏜다. 와! 버디 두 개 하면. 너무 약하다. 나 뺏. 너무 많다니까. 일정한데? 스코어가? 브라보. 잘못 맞았어. 뒷땅 맞았어. 그게 지금 왜 그랬냐면은 이렇게 내려올 때 속도가 줄어서 그래요. 왜냐면 속도가 이렇게 가속이 돼야 되는데 감속이 돼가지고 자꾸 뒷땅 치는 거 무서워서 그런 거지. 간 크기만큼은 이렇게 쳐줘야 되거든요. 그 대신 급하게 하지 마세요. 속도만 안 줄으면 돼. 깠다. 어딜까요? 어딜까? 깠다 이런 거 안 돼. 그런 말 안 쓰세요? 아니 많이 쓰죠, 친구는. 약하지? 안 약해요? 들어갔어? 잘했어. 근데 너 프로님이랑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네. 지금부터 친구예요. 진짜요? 네. 친구다. 친구야, 빨리 쳐. 빨리 쳐야겠다. 오케이. 잘 맞았어. 다들 버디 기대 안 하시고 포기하신 것 같다, 아직. 왜 다 한 번 보네? 찬스를 쓰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찬스를 받아주시나요? 네. 페어웨이가 좁아서 내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와, 소리가 달라. 나 긴장돼. 왜 이러지? 가볼게요. 네, 와. 와. 한 번만 퍼팅하면은 버디. 자, 어드레스, 어깨, 손에 힘 주고, 채 가면서, 이렇게 같이 돌고. 괜찮아. 좋아. 버디 찬스. 거리는 딱 좋았는데. 거리 진짜 좋았는데. 자, 어드레스, 어깨, 손에 힘주고, 채 가면서 어깨 같이 돌고. 오케이! 진짜 조금 어렵더라. 진짜 많이 나왔어, 진짜. 마지막에 진짜 한 방 나오는구나. 좀 약했던 것 같은데. 됐다! 진짜로? 진짜. 너무 좋았어. 오늘 처음 캐디를 해봤는데 어땠는지. 근데 좀 처음에 너무 못해서 답답했을 것 같아서. 힘들고 전혀 그런 거 없었고 너무 재밌었고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서. 맞아. 좋았던 것 같아, 그런 거. 맞아. 나는 일단은 그냥 모든 순간이 되게 꿈 같고 진짜로 골프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였어도 다 똑같이 말을 했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나도 너의 일을 항상 응원할게. 너무 좋다.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혹시나 너무 또 좋죠. 이런 기회들을 비플골프에서 마련해준다면 그때 또 만나면 또 잘해보자. 너무 좋지.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음료수를 샀어. 고마워. 다음 또 이제 경기는 곧 이제 있는 거야? 곧 있죠. 큰 경기들을 앞두고 있어서 끝까지 열심히 해봐야지. 보시는 팬분들이나 나나 진짜 많은 분들이 모님을 다 응원을 할 거야. 화이팅! 다음에 또 만나요! 서현이랑 라운드 돌 때 버디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버디할 때까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버디할 때까지 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못 가실 수도 있어요, 집에. 후회하지 마세요. 자, 끝까지 가봅시다. 카메라 배터리 괜찮아요?